자,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 인모 속에서 1인칭 플레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이유가 제가 그 저번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본버그 그게 낙타에게 걸렸기 때문에 약 2주간 정지를 먹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6일날 풀리긴 했는데 그 당일날은 제가 뭐 컴퓨터 시험 때문에 녹화도 못하고 영상도 못 올리고 방송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후라 형님께서 외방을 나오셔서 그 습격 도와준다고 영상도 못 올리고 예 방송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뭐 이 영상이 오늘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5월 18일 네 바로 올라가고도 올라갑니다 영상이.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 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가 학교 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예, 이런 잡다한 사실은 그냥 때려치우고 바로 인모 한번 1인칭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인모는 아주 난해한 인모입니다. 그래서 빠른 차가 필요해요. 그 저번 예전 거 영상을 보셨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그 인모 이름이 눈에는 눈입니다. 아주 난해한 인모고요. 제가 먼저 알려드렸듯이 그 제일 첫 우선적으로 뺏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먼저 공격해서 훔친 다음에 나머지 차량은 쉽게 뺏을 수 있어요. 자,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번엔 좀 부금이 희한합니다. 가자. 자, 자동차는 보시면 두 대가 있어요. 자, 일단 제 첫 번째 우선 자동차가 좀 난해한 자동차일 확률이 높아요. 아, 잠시만요. 아, 저기요! 왜 그러세요? 아우, 역시 1인칭으로 제 드론을 운전은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완전히. 아, 그리고, 제가 난해하다고 했던 차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쪽으로 통해서, 여기 올라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와서,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그 공항 쪽을 통해서 가는 다리 큰 다리 있죠. 네, 그쪽으로 가시면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잠시만, 이쪽은 공항 가는 길인데. 뭐 가시고. 어차피 이쪽은 아직 길이 있대는 뻥이고요. 네,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위쪽으로 가시면은 고속도로 타는 곳이 있어요. 나 어디 가니 진짜. 자, 이번에 1인칭으로도 아주 쉽게 플레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터득한 방법도 포함해서요. 이쪽으로. 아, 여기 아닌데. 아, 저기요, 내 손가락님 왜 자꾸 딴 길로 가나요? 저기요? 내 손가락에 먼지가 생겼나요? 왜 그래요? 예! 자, 이쪽으로 와주시면 이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이 오는 거 맞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차 종류 이름이 푸켓이 있고요.
도대체 어디 있니? 여기 있어. 밑에 있니? 언제 내려갔니, 임마? 새끼? 너 지금 나 놀리니? 야! 너 지금 나 놀렸어? 어디 있어? 들어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지금 나 놀린 거니? 아야. 저기야! 돌땡이네! 뭐, 쟤 일 좀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뭐, 그러십니까? 저기다. 올라가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 차가 보입니다. 야, 새끼야! 야! 1인칭이라 좀 힘드네. 아, 포켓이라서 더 힘든다. 자, 이때 필요한 총은 AP 피스톨. 아주 좋은 총입니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을 일단 뺏어주시고, 그리고 저 나머지 차량은 그냥 일반 시민차기 때문에 일단 포켓 먼저 뺏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 어디였니? 뭐야 이거? 뭐야, 경찰 빠지던데. 일단 경찰 따돌려야 되는데. 자, 일단 포켓을 여기다 갖다 놓아주시고. 아, 경찰 때문에. 아이씨. 그래서 제가 뺏어야 되는 차도 안 보이네요. 이럴. 어딨어? 자, 일단 차를 여기다 내놓고. 아, 차도 헤이터 타고 있었구나, 내가. 자, 여기서는 M버튼을 눌러서 개인 차량 요청을 해주시면 제 차량이 바로 오고요. 일단 이쪽으로 와주시고, 경찰이 지나갔다 싶을 때, 뭔 일로 오네? 자, 일로 오네? 짠! 왔다. 자, 일단 이 차량을 한번 타서, 이거를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 목 감기 걸릴 것 같아. 목이 참, 칼칼하네. 칼칼하네, 칼칼! 칼칼! 자, 이제 저, 자동차를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동차는 어딨냐? 어딨니? 너 거기 있니? 아이고, 멀리 못 갔네. 내가 잡아줄게. 어디 갔어? 들어와. 어디 가니? 내가 왔다기요. 계속 가라. 제트는 너보다 빠른 차는 없다. 어디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나를 발바닥 쥐고 있는 거야. 이런 그런 똥차 같은 걸로 나한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꼭 나한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내려. 남이 차는 내가 가져간다. 자, 이제 다시 심원 대리점으로 가시면 이번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코켓을 먼저 안 뺏으시면 이 임무는 아주 상당한 시간을 뺏어먹습니다. 그 노선도 외워야 돼요. 방금 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노선을 외우세요. 노선을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 서서. 자, 일단 코켓이 어디로 가느냐. 자, 이쪽으로 가서 아마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온 다음에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빠져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냥 이대로 쭉 올라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밑에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아, 여기요. 일단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여기 밑에서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쪽 위로 올라와주세요. 아니면은 임무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였으면은
게임이 아주 상당하게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받아갖고 하는 임무는 제가 있던 위치에서 시작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하면은 제가 시작한 부분에서 임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신 다음에 몇 분 기다리시고 차를 뺏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달해주시면 뭐야? 야, 이 노란색아, 야, 이 토크사, 너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됐네. Thank you, my boy. Thank you. I am honored to call you. 난 이 자식 아닌데요, 이 아저씨야. If you know what I mean. 시크릿 스토리에서 마치 이 짜갖고만. 아, 이거 미니 트리프다. 미안해. 알았어. 오케이. 자, 임무 성공. 자, JP는 15 정도고요. 달러는 12,810. RP는 2,741. 예, 랭킹 상승 84 좋고요. 자, 이제 탄약 구매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하게 한 다음에 자유모드로 가주시면 이번 임무도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천과 구독, 추천은 이란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이번에 스토리보다 재밌었죠? 그럼 구독 눌러주세요. 알겠죠?